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오늘은 비녀로 끝머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머리를 비틀면서 반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세로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끝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는 위에 머리를 살짝씩 빼면서 위에를 비틀어주시면 돼요. 위에를 살짝씩 이렇게 빼시면 밑에 머리가 자동으로 짧아지겠죠? 조금씩 빼면서 이렇게 비틀어줬어요. 위에를 최대한 이렇게 뭐 비틀어주실 때 머리가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비틀어주신 다음에 비녀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거울 보고 했을 땐 좀 깔끔하게 됐는데 거울 보지 않고 감각으로 하려니까 조금은 처음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시고 예쁘게 저보다 더 한번 응용해서 예쁘게 도전해보세요.